자, 오는 중간에 축구가 한 골 더 넣어서 2대 0입니다. 2대 0. 제가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축구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제가 축구가 있는 날은 그냥 그 핑계거리죠. 아, 축구하니까 오늘 일 없을 거야. 쉬는 날도 많았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축구는 하든 뭘 하든 제가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출근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출근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사실 축구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즐거움이죠.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포기하고 일을 나오는 거는 아마 다 같은 이유일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것저것 핑계를 자꾸 만들어서 쉬려고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든 정해진 날에 일을 해야 되고, 쉬려고 하면 쉬는 날을 정해서 쉬면 돼요. 그게 몸에 좀 배면 고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탁순우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 네,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직 포근합니다. 현재 6도입니다. 6도. 근데 바람이 없어가지고 엄청 춥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물론 새벽 가면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가지고 그런대로 뭐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옷만 조금 챙겨 입고 나오시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 주말입니다. 주말에 조금 날씨가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바짝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또 이번 주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축구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축구 보면서 코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상동으로 갔잖아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7분이거든요. 네, 오늘은 저기 갈산역으로 가가지고 한번 코를 보도록 하죠. 요새 갈산동도 괜찮아요. 갈산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콜도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갈산역으로 가가지고 첫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뭐 있겠습니까? 네, 현재 시간 9시 10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 제이타워, 네, 제이타워 3차. 여기서 어디 가냐? 갈산역 근처예요. 네, 여기서 군포 당동 갑니다. 네, 금액은 36,000원. 네, 현금이고요. 갈산역 스타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기 부평 IC를 바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잡은 콜이라 생각하고요. 당동 가서 문제죠. 군포 당동 가서 휠이 있으면 좀 빨리 빠져나오는데 없어가지고 조금 뭐 이동하면 괜찮겠죠. 네,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 저는 지금 군포 당동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지하차도 쪽, 당정역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나가면서 지금 콜을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빨리 왔죠. 자, 자꾸 자배가 하나씩 들어오네요. 소래포구 가라고 35,000원에 다시 들어오는데, 일단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핑계죠. 핑계거리고. 아무튼 여기 여기 앞에서 지금 콜이 고민되네. 자, 아무튼 빨리 움직여서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왕동 MTV 이런 거 제외하고 일단은 수원 쪽에 성남 아니면 서울 방향 그런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1분입니다 바로 콜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래포구 35,000원짜리가 4만원 돼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가야죠. 요 시간대에 항상 이렇게 콜을 좀 고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소래포구 가고요. 소래포 도착하면 11시 안 되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콜들이 있을 거예요. 네, 현재 시간 10시 59분입니다. 저는 여기 인천 노인역이거든요. 네, 원래 도착지가 소래포구였는데 출발하고 출발할 때 말씀하기로는 여기 노인역이라고 해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방금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어디 가냐? 용인 성북동 갑니다. 성북동. 금액은 5만원이고요. 여기 옆에 호구포역에서 뜬 거라서 빨리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침 킥보드가 있어가지고 요거 타고 건너가려고 해요. 그거 타고 호구포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여기는 수지 성복동이고요. 지금 저는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오는데 한 10분 정도가 약간 딜레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다가 공사가 많아가지고 영동고속도로 공사가 꽤 많습니다. 정체가 좀 길어져가지고 대략 7, 8분에서 10분 정도? 이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성복역 쪽으로 제가 지금 건너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좀 나가서 콜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타고 판교라든지
예, 아니면 서울로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후 있어요. 직후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성북역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확실히 일찍 나와야 되네요. 아, 여기 성북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늦게 12시 넘어 들어오면 여기 힘든 동네예요. 여기서 뭔가를 노리기보다는 마지막에 택트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아야 돼요. 일단 빠져나오려고 오긴 했지만. 네, 현재 시간 1시 4분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북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시간을 잘못 봤네요. 12시 5분에 막차가 이미 내려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지구청역 쪽으로 제가 건너왔는데 여기도 콜이 없습니다. 좀 아까 죽전에서 송동하고 5만 5천 원짜리 하나 떴는데 너무 빨라요. 놓쳤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콜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동탄 가는 거 하나 올라와가지고 23,200포인트입니다 요거 빨리 동탄 가가지고 거기서 택트를 해가지고 서울로 이동을 해서 서울에서 또 들어가는 콜을 노리는 거를 한번 계획하고 콜 잡았습니다. 자, 빨리 가보죠. 춥다. 네, 현재 시간 1시 35분입니다. 여기는 동탄 영천동이고요. 11제 상가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내려가야죠. 내려가면서 코를 좀 봐야겠습니다. 뭐 이 시간대 뭐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거 뭐야? 지코가 있나? 여기 또 기가 막히죠? 여기 지코가 있네, 지코가. 이거 타고 11제 상가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잘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콜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확률이 또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서울 방향 가시는 분들, 기사분들 요 카카오에서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처에 뭐 강남 써 있는지 여기 있네요. 벌써 밑에. 네, 이런 분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강남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빨리 강남으로 가가지고 인천 들어가는 콜 노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2시 11분입니다. 11자 상가에서 강남 가려고 이제 기사님 네 분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콜 잡고 가시고 또 기다리다가 한 분이 콜 잡고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콜 떴네요. 판교 가는 거 24,800포인트 24,800포인트 콜 잡고 일단 판교 갑니다. 힘드네요. 여기서 가락동 가는 거 45,000짜리 나왔는데 놓쳤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저는 판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판교 유스페이스를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판교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판교 유스페이스 쪽으로 건너갈 건데 뭐 지금 시간에 뭐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빨리 기사님도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강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분입니다. 3시 8분이네요. 3시 8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는 판교고요. 여기서 서울로 택트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5명 있네요. 여기 4명. 와, 지나갈 사람도 없고. 유령도시네. 기사가 없어요. 대리기사가 없어요. 여기. 신기하네. 자, 저는 여기서 콜 잡은 게 어디냐. 청남입니다. 청남. 금액은 4만 포인트. 5만 원짜리고요. 자, 일단 바로 여기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만나 뵙고 청라를 일단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콜이 여기서 뜨. 네, 현재 시간 4시 27분입니다. 저는 여기 청라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의 끝청라입니다. 끝청라. 얼마 전에 여기 제가 근처에 한번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지금 지코 타고 지금 나갈 계획이에요. 요 손님이 출발을 할 때 제가 좀 늦게 왔죠. 출발을 할 때 일행분이 두 분 있었는데 두 분이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대리를 못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연신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근데 한 15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대기비 3만 원 주셨어요. 근데 3만 원을 받았는데 정말 돈이 꼬깃꼬깃한 게 이게 진짜 막 주머니 막 이런 데 다 뒤져가지고 찾아갖고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팁을 받아서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가는 길에 가정동까지 쭉 나가면서 한번 콜을 보고요. 거기서 없으면 이제 가정동에서 택시 타고 한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7분입니다. 여기는 루원 음식 문화의 거리, 네, 가정동 먹자골목이죠. 요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새벽 그래도 4시, 5시에도 여기 음식점 두 개에서는 손님이 아직 있습니다. 좀 한쪽은 좀 가득 차 있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좀 있어 봤는데도 뭐 안 나오시네요.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바로 택시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차를 이동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식사하러 오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뭐 더 이상 콜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택시 타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또 팁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대기비죠.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통비는 좀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날씨가 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죠. 수요일. 네.
내일부터 조금 추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들 복장 잘 챙기시고요. 최소한 다른 뭐 복장 두껍게 입는 것도 다 중요한데 핫팩이 일단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요즘 쉼터에서 핫팩을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요즘 그 봄대리운전에서 인천하고 부천 쪽으로 해가지고 핫팩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핫팩을 또 나눠드려 갈 건데 쉼터 요새 방문하면 핫팩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쉼터 가까운 쉼터라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핫팩들 하나씩 받아갖고 나오세요. 추워집니다. 밤에 추워요. 핫팩 하나라도 있어야지 버티지. 그냥 버티시려면은 엄청 춥습니다. 핫팩 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요새 쉼터 가면 나눠줄 거예요. 예, 가서 꼭 챙겨갖고 다니십시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